바로 ET 유튜브 구독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ET 유튜브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TV ET 스타TV 함께 상대 우리 첫 번째 경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아, 바꿔야! 자, 들어가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경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챔피언 잘 모르시나? 우리는 챔피언 그 자동차는 많아였어. 옛날에 그 제가 우리 동네 3대 탑블레이드는 3대 팽이었고 이제 우리는 챔피언은 이제 그 3대 자동차 중에 한 명이었죠. 진짜 제가 이제 딱 다른 그 학교 앞에 딱 나타나면은 3대 자동차다 이러면서 진짜 3대 팽이다 막 이러면서 진짜 뭐든지 3대 안에 다 들었어. 그래서 다 깜짝 놀래가지고 와 이티 쭈발 아 이티 쭈발이 아니라 3대 팽이님 쭈발 3대 자동차님 쭈발 이러면서 진짜 이제 골드모터 달아가지고 아 블랙모터를 달았대. 그때 블랙모터가 저도 대세였어. 그죠? 모터 못써 이러면은 나 블랙모터 쓰는데 헤헤 쭈발 이러면은 다 우와 존나 멋있다 쭈발 이러면서 3대 자동차 중에 한 명이었죠. 자 그래서 그 지역마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되게 잘하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때 제가 딱 나타났을 때 이제 슈발 다른 애들이 다 기 죽어가지고 3대 자동차 중에 한 명이 제가 이제 그 트랙 코스에 딱 자동차를 놓아놓는 순간 그 문방구에 사람들이 가득 찼죠. 항상 그 문방구는 항상 만석이었습니다. 왜냐면은 저의 그 자동차의 트랙 경주를 보기 위해서 딱 그 트랙 딱 놓으면은 막 360도 돌잖아. 존나 빨리 돌았어 진짜. 막 1초만 뿅 한번 하면은 진짜 다른 애들 다 부러워가지고 우와 너 존나 멋있다 쭈발 이러면서 쭈발 했던 추억이 있네요. 우리는 챔피언을 모른단 말이야. 슈발 나 존나 아재 같네. 나 아직 젊다.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탑블레이드가 유행했었는데 이 탑블레이드는 제가 또 3대 팽이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딱 등장하면 우와 3대 팽이님이다 이러면서 진짜 다른 사람들을 이제 그 이제 3대 팽이 앞에 다 무릎을 꿇게 만드는 또 스킬을 보여줬죠. 제가 딱 팽이를 딱 들고 셋 둘 하나 애들 다 같이 고쉣 이러면은 팽이 막 아우라가 막 이러면서 이제 다른 애들 팽이 다 날려가지고 막 울고 난리 났었죠. 그래서 막 부모님 찾아가지고 우리의 팽이를 이렇게 만들어 이랬는데 제가 그 앞에 대고 셋 둘 하나 이러니까 그 어머님이 쫄아가지고 아 무서워 이러면서 도망갔던 그런 추억이 있네요 여러분들. 진짜 3대 팽이 중에 한 명이어서 네 그런 추억도 있네요. 여러분들 이런 추억 없습니까? 요즘 애들은 이런 거 없겠지. 난 어렸을 때 이런 추억이 참 많았었어. 자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하여튼 그런 추억이 있다는 겁니다. 저랑 약간 동년배이신 분들도 많을 텐데 여러분들 20대 막 초중반이신 분들 알 텐데 진짜 이제 그걸로 이제 또 많은 화제가 됐었죠. 3대 팽이로 이제 대회 나가봐라 아 이런 거였는데 그때 이제 누가 내 팽이를 훔쳐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탑블레이드 접었죠. 그래 그런 추억이 있어. 여러분 이런 추억 없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요즘 애들 다 보니까 내가 봤을 때는 막 핸드폰만 존나 하고 있고 말이죠. 딱히 막 그런 게 없어 추억이라고 할 만한 게. 요즘 애들은 말이지 그런 게 없단 말이야. 옛날에 그런 추억이라도 있으니까 막 재밌게 놀았는데 아 요즘 애들은 막 그런 게 없어 막 재미없게 산다고나 할까 뭐 지들만의 또 재미가 있겠지만은 우리 놀이터 나가면 애들이 다 모여 있어가지고 막 축구하고 경찰과 도둑하고 막 벨티하고 놀고 막 그러면서 되게 재밌게 뛰어놀았는데 요즘 애들은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걸 잘 못 보겠더라고. 막 갓난 애기 어머님들 데리고 오는 그런 애기들 말고는 없더라고. 다 나 때도 PC방 가긴 갔지만은 그렇게 뛰어노는 게 되게 재밌었거든. 그래서 그런 추억이 있었는데 말이죠. 사니반 그런 추억이 없나요? 왜 공격으로 오시나? 와
이걸 하깃신인가요? 기가 막힌 플레이였습니다. 노래 좀 틀자. 이게 옵저버가 나오기 때문에 추가 공격 가능합니다. 그리고 앞마다머지 가족 살림왕 FD였던 뭐였던 모르겠는데, 자, 추가 공격이 가능하다는 거 살림왕 조심해야 돼요. 소독차 따라다니기. 아, 그거 진짜 막 부하고 돌아다니면은, 아, 저거 따라다니면 죽어! 에, 이지라 하면서 존나 뛰어다녔죠? 아니야, 병신아. 그거 헛소문이야. 어른들이 우리를 따라다니지 못하게 하려고 거짓말 치는 거라고. 에,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6시 되면은 집에 들어오라고 했었죠. 너 6시, 너 어디서 돌아다녀? 미안해 엄마, 저녁 주세요 이러면서 달걀 후라이 하나 까먹고 말이죠. 비엔나 소세지, 제 거보다 작은 비엔나 소세지. 자, 먹었죠. 자,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세레와한테 압박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디지몬 카드, 디지몬 카드는 내가 안 좋아했어. 디카잖아. 자, 세레와 이거 마인으로 아마 수미하면서 버틸텐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탱크 시즌 모드가 안 됐다라는 거지. 자, 이거 진짜 중요해. 됐네. 이거 진짜 중요한데 컨트롤로 이렇게 게임 지배한다라는 거 쉽지 않거든요. 진짜 게임을 컨트롤로 지배를 하고 있죠. 지배인 수준이죠. 자, 그러면서 컨트롤 해줍니다. 기가 막혔죠 여러분들. 3대 드라곤 중에 한 명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이러면서 캐리어 갈게요. 원래 남장 캐리어지. 리버 캐리어 가자. 리버 캐리어. 좋다. 자, 우리 캐 이만가 꿈 가득 실은 미니 자동차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리버로 살짝 흔들어 제끼면서 캐리어로 넘어가는 빌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초반 상황이 딱히 나쁘지 않았고, 이때 그 추억팔이 얘기 를 하면서도 이티가 또 하는 플레이 다 했기 때문에, 에, 이런 상황까지 온거죠 여러분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뭐 게임하면서도 말할 수 있는 능력, 이것도 진짜 대단한거야 애들아. 게임하면서 누가 말을 해. 프로게이머들이 슈발 게임하다 말하겠어 애들아. 프로게이머분들은 게임하다 말 못해요. 그냥 다 슈발 게임밖에 못한단 말이야. 근데 중요한거 이티는 게임하면서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거죠 여러분들. 기가 막힌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옛날에 포켓볼빵 있잖아. 나는 그거를 사서 대한민국 지도를 이제 딱 집에다 걸어놓은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딱 불포켓몬은 바다에 넣고 산포켓몬은 막 백두산 갖다 놓고 막 그랬었는데, 예. 그러면서 우리나라 지역 공부했었죠. 강원도, 막 경기도, 서울 막 이런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버 본진으로 들어가는데 사내방이 탱크가 열라 많네요. 열라 뽕딸. 자, 본진에 터렛이 없으면은 추가 공격 이어지기 때문에 터렛 아직 없네요. 자, 들어갑니다. 리버 먼저 떨겨주는 클래쉬. 가운데 뿅. 자, 리버 흔들기. 잘 흔들어야지 상대방이 이제 추가적인 움직임을 못 보여주기 때문에, 잘 흔들어주는 게 좋아요. 뭐야. 아, 부대 좀 풀려서 잠깐만. 와! 아, 부대 좀 풀려가지고 깜짝 놀랐네? 부대 좀 왜 풀렸지, 이거? 자, 탱크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팩톤이 들렸네? 타이밍이네요, 이거. 와, 이거 어떻게 하지? 못 맞겠는데, 이거? 아, 슈발, 좆됐다, 이거. 와, 빌드가 왜 이래, 상대방. 완전 쇼부네. 쇼부가 아니고, 뭐냐, 뭐라고 해야 되냐, 이거. 완전 타이밍 승부네 이거. 에, 근데 내가 빌드가 캐리어라서 캐리어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빌드 이렇게 짰네요. 에, 되게 신기하네. 보통 이렇게 안 짜는데 빌드를 타이밍 승부로 짰습니다.
요즘은 요즘 대부분 저렇게 안 하거든. 요즘 다 삼룡이 먹지. 누가 타이밍 진출을 노리고 있어. 자, 근데 캐리어가 나오기만 하면은 어떻게 막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막아볼게요. 최대한 시간만 끌어주고. 아,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아씨, 큰일 났네. 너무 다이렉트인데, 이거? 와, 비디오 너무 갈렸어. 앞마다 버릴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버릴 생각해야 돼요. 자, 캐리어 그리고 바로 오고, 앞마당 살짝 버릴 생각 하면서, 다른 쪽에 멀티 가져가.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지금 원 캐리어라도 보여주면서, 최대한 막고, 자, 앞마당 줄 생각 하면서 갑니다. 앞마당 깨질 거 생각해야 돼. 와, 이게 왜 들어와! 막았는데, 이거 막은 건데! 아이씨, 수발, 좋됐다. 아, 야, 인구수 막혀서. 뭐야, 나 어디 때려? 자, 와, 야, 어떻게 알았냐? 이 말도 안 돼! 와! 어떻게 알았지? 여기 깜짝 놀랐네? 와! 소름이 끼쳤다, 방금. 얘들아. 와, 설마 알까 했는데, 설마 안 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들아? 얘들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밖에 풀업 없냐? 있네. 어? 막았는데? 맞습니까? 3대 드라군에 이어 3대 캐리어 송병구, 김태경, 이키. 가볍게 승리를 가져와야 돼요.